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곡은요, 어떤 곡이 좋을까? 오늘은 노래가 잘안 골라지네요. 제 마음이 조금 뭔가에, 약간 다운되어 있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약간 착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지, 노래가 탁 떠오르지 않네요. 오늘은 왠지. 그래서 조금, 오래된 곡들로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 가게에 있는 LP를 쭉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곡한곡또 골라봤습니다. 최영준의 노래인데요. 아마도 그건. 이곡 하나로 다른 곡을 발표하시지 않으셔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샤프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가수분이셔서 제가 어렸을 때참 좋아했었던 분이에요. 요즘 가끔 나오시는 것 같은데 가끔 보여주시니까 되게 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죠. 최영준 씨의 아마도 그건. 제 뜻대로 잘 불러지게 될지 잘안 될지 뭐 그래도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전해드릴 생각이에요. 봄이라서 저만 그렇지 여러분들도 조금 또 미세먼지 수치도 요새 뭐 어려운 뭐 저감장치 뭐 이런 거 설치했다고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아까 뉴스에서 들으니까 뭐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와 줄수 있는 좋은 음식이 있냐고 그 어느 기자분이 나오셔서 질문하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없다고 설은 있으나 없다. 코로 들어가는 거는 그 코털이 좀 어느 정도 호흡기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주 빨지 않은 마스크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서 그런지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제 몸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요 며칠. 네. 오늘도 조금 졸다가 늦게 나왔는데 그냥 저는 지금 물 흘러가는 대로 졸리면 자자, 안 졸리면 깨어있자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졸려서 한두 시간 또 졸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도 나른해지는 계절이 시작되는 걸제 몸이 이제 느끼는 거겠죠. 미세먼지를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아무데도 못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밤 시간에라도 조금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이 될지 아니면 맨날 비슷한 노래만 해주네 뭐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고른 두 번째 곡은 아마도 그건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을 때 사랑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고 나서도 이게 사랑이었을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또 정답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모든 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요만한 이야기를 나한테 조금 섭섭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만큼의 섭섭한 걸로 돌아오게 되죠.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게다 섭섭하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또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고 있을 때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그것 전해드릴게요.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그 마음을 알아보려니 그대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마도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돌아보면 아쉬운 그 날들이 자꾸만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 떨리는 가슴 나를 슬프게 하는 차가운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 열린 문틈을 내 마음에 남은 너의 뒷모습